우리나라의 빅3 게임 업체가 어디게요? 3N이라고 부릅니다. 3N. 3N. 예. NC소프트. 네. 또 넷마블. 넥슨. 예. 그런데 이제 NC소프트를 예를 들면요. 매출은 지금 우선 분기 결산만 했으니까 1분기가 지난 같은 해 1분기 대비로 무려 올라갔습니다. 얼마 올라갔냐면은 104%가 증가했어요. 7,114억 원 매출이. 그 영업이익은 무려 203%가 뛰었어요. 그 영업이익이 2,414억 원이 됐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900억이 넘어요. 당기순이익도 161%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게임업체가 부쩍 올랐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근데 이제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지난해 11월에 광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게임을 안 하셔도 이 광고 많이 봤는데 이게 리니지 2M이라고 하는 새 게임이 출시됐는데 이게 코로나 전국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NC소프트와 함께 아까 3N, 우리나라에서 3N이라고 말씀하신 넷마블과 넥슨도 역시 매출을 봤을 때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춤하거나 어쨌든 방어에 성공을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이게 수익률이 떨어졌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게임이라는 게 개발할 때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후부터는 계속 벌어들이는 게 이제 이익 쪽으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거예요. 1.4분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5,329억 원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했을 때 11.6%네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39.8% 감소를 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진짜 게임 개발 비용이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드는구나. 근데 이게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출시한 신작이 굉장히 흥행을 했기 때문에 3월 이후 이제 실적이 아마 2.4분기쯤에는 굉장하게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넥슨 같은 경우에도 1.4분기 매출이 9,045억 원.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이 11%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 역시 실제로 넥슨 모바일 부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가 증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유는 PC 온라인 게임 매출이 15%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이 아무래도 감소를 하다 보니까 21% 감소한 4,54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중소기업도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게 3N만 봤는데 우리나라 게임 업체가 유망주가 많습니다. 이름 아마 좀 낯설실 거예요. 펄 어비스, 네오위즈. 네오위즈는 좀 들어보셨을 거고. 게임빌, 위메이드. 이런 이제 중견 게임 업체들이 있어요. 순위는 세계적으로 많이 떨어지지만 대신에 성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성장성 좋은 회사들도 지금 이제 펄어비스를 예로 들어드리면 아까 NC소프트와 비슷합니다. 비율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5% 증가. 근데 규모는 이제 400억 원대 정도예요. 그리고 물론 이익도 많이 났는데 펄어비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게임의 매출을 올려주는 게임 참여자가 76%가 해외 유입이에요. 근데 이 외국에서 참여하는 사용자가 많다는 건 이 펄 어비스는 고무적입니다. 자, 그러면 게임 업계가 이렇게 코로나19 시국에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각 게임사들이 코로나19에도 전혀 지상을 받지 않은 산업이다 보니까 꾸준히 하던 일을 했죠. 그러니까 신작이 계획대로 나왔죠. 그리고 계획대로 나온 신작들이 다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플랫폼이 좀 다변화되면서 예전에는 중국 시장, 무슨 시장 이렇게 공략을 하는 시장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도 북미나 유럽 이쪽에 진출을 좀 많이 했는데 또 해외 그쪽 유저들이 또 우리나라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삼박자가 맞은 거죠. 신작이 잘 됐다. 시장이 넓어졌다. 코로나19로 유저들이 더 많이 활발해졌다. 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